자, 제 시간에는 앞에 두 분이 워낙 이론적인 걸 잘 깔아주셔서 저는 이제 그 위에서 좀 실용적인 얘기들을 좀 보여드리고 좀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돌비 애트모스 믹싱을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박사님과 이 교수와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특히 돌비 애트모스, 음악을 위한 돌비 애트모스는 거의 저희가 지금 다 베타 테스팅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 유튜브에서도 보시면 1년 전에 했던 인터뷰들 보면 아 그건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하다못해 바이너럴 렌더러 같은 경우도 아이폰에서 마이너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음색이 바뀐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타이달에서의 나오는 소리가 다르고 애플 뮤직에서 나오는 소리 다르고, 저희는 스피커 위주 믹싱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막 헤드폰도 양쪽을 다 테스트를 하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것도 사게 되고 애플 사운드를 편하게 들어야 되니까, 물론 사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좀 핑계거리가 되는 그런 거죠. 예쁘잖아요, 그죠? 네. 돌비 애트모스 뮤직. 먼저 제가 오늘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프로툴이나 로직 가지고 돌비 애트모스 믹싱하는 걸 조금씩 보여드리기도 할 건데, 저는 프로듀서이자 음악가이자 믹싱 엔지니어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엔지니어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엔지니어들, 엔지니어, 그 다음에 뮤지션들, 나머지는 뭐죠? 경영학 전공들이신가요? 네, 하여튼 지금 뭔가 좀 더 엔지니어들이 많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즘에는 점점 이 그 소프트웨어들도 그렇고 점점 더 쉬워져서 점점 더 그 엔지니어들이나 뭐 DJ들이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는 그 중간에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돌비 애트모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창의력을 뽑아내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방금 이수용 교수가 말했던 것 같은 세팅, 뭐 오늘 여기 있는 그런 세팅들 협찬 잘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스피커를, 옆방에 있는 스피커 값만 한 3억 정도 한대요. 그런 걸로도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음악가들이 이거를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까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가능한지는 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프로툴스와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 그 다음에 로직 프로 X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프로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프로툴 그 기본 버전으로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 성공한 적이 없고요. 저는 그래서 A라 모르겠다 하고 제일 비싼 버전을 딱 샀더니 한 몇 주 후에, 자 여러분 이제는 그 밑에 버전으로도 한 3분의 1 가격에 소라운드 믹싱 하실 수 있습니다. 꼭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중간 버전 사시면 돼요. 제가 산 버전은 좀 비싼 버전, 플렉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이름이 되게 이상해요. 하여튼 그 중간 버전이 있습니다. 그 일반 프로툴, 그 다음에 그 중간 버전, 그 중간 버전도 소라운드 믹스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비디오 트랙을 여러 개 쓰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거 하시려면 제일 위에 상위 버전 저처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링 스위트 같은 경우는 비싼 버전이고 저희는 지금 안 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여기 좀 비싼 버전이고, 그 다음에 좀 저렴하게 하시려면 로직 프로 X만 있으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로직 프로 X는 뭐 파이널 커트랑 같이 사도 한 20만원대까지도 살 수 있죠, 학생이면은. 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서, 최소 필요한 하드웨어는 무엇일까, 이런 저렴한 것도 될까.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요.
그냥 예전에 어떤 다른 어떤 일에서 필요했던 건데, 얘가 재밌는 게 그때 제가 샀을 때 3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모든 게 비싸져서 50만 원대인 것 같은데, 얘가 옷붓이 10개나 있어요. USB 케이블 하나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7.1.2를 할 수가 있어요. 10개 옷붓이니까. 12개 옷붓이 있으면 7.1.4까지 할 수 있겠지만 7.1.2만 해도 나쁘지 않죠.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음악가들이 돈을 많이 안 쓰고도 일단 시작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럴 때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되게 좋겠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맥킨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디오 미디 셋업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개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그리게이트 디바이스, 이거 우리말로 하면은 통합 장비라고 할 거예요. 요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웃풋 4개짜리 2개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짓 하면은 꼭 싱크 에러가 생겼는데 별로 안 생겨요. 그런 거 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지금 17.1.4 믹스를 할 때 저는 옛날 파이어페이스 하나랑 스칼렛 4아웃짜리 하나를 묶어서 12채널 아웃풋으로 쓰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 비싼 제대로 된 돌비 애트모스 스튜디오 할 때 항상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12개 아니면 뭐 16개 채널을 동시에 볼륨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거 하려면 또 굉장히 비싼 컨트롤러 같은 것도 사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맥에서는 그냥 여기 위에다가 그 장비를, 지금 같은 경우 저는 단테 버추얼 사운드 카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디오 카드, 통합 오디오 카드 거기다 지정하시면은 그냥 이 뾱뾱 소리 나는 그 볼륨 컨트롤로 맥에서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프로툴도 그렇고 로직도 그렇고 다 컨트롤 그 아이패드용 컨트롤 앱 같은 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영 교수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저는 지금 이 맥 미니 M1을 쓰고 있는데 몬테레이 OS를 쓰게 되면 요 설정에서 스피커 설정에서 7.1.4 애트모스 서라운드까지도 설정할 수 있어서 그냥 내 컴퓨터에서 모든 돌비 애트모스가 밖으로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설정이 가능해요. 이 7.1.4까지. 그래서 좋은 게 여기 있는 애플 뮤직 앱, 타이달 앱 이런 거에서 돌비 애트모스 뮤직을 플레이를 하면 그냥 제 장비로 나가는 거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뭐 애플 TV를 보려고 하면 여기 앱이 또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하면은 예전에는 그 전 OS까지만 해도 8채널까지밖에 HDMI로 안 보내줘요. 근데 이 몬테레이부터는 그 제한이 풀려서 제가 알기로는 16채널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만 해도 몇 달 전에 마란스 앰프를 사서 거기다가 애플 TV 올려서 콘텐츠를 보고 듣고 하고, 믹싱은 또 따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했었는데, 뭐든지 그런, 모든 게 그런 것처럼 제가 사고 나면은 그게 필요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한 180만 원을 산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그런 만한 샘플 같은 거 사면 좋은 거는 얘가 룸튜닝 기능이 있어요. 마이크도 있고 룸튜닝을 막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안 사면은 그 대신에 스마트라든가 레프라든가 소나웍스 같은 걸로 튜닝을 하면 되고, 이제 소나웍스가 옛날에 스테레오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멀티채널 버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튜닝을, 룸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돌비 애트모스 앰프들은 다 룸 튜닝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되게 좋은 녹음실 어쿠스틱 트리트먼트도 많이 해놓고 좀 큰 공간에서 믹싱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어쿠스틱 트리트먼트로 공간을 충분히 잘 맞췄고 난 이 공간에 익숙하다,
여러분들 조그만 방에서 작업하면 아무래도 저음에서 빠지는 소리들이 있고 또 증폭되는 소리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스피커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뭐 7.1.4가 될 수도 있고 9.1.4가 될 수도 있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옥상 2층에다가 해놨는데 되게 천정이 낮아요. 거기다가 나름 하이트 스피커 4개 달아놨는데 잘 거기서 오는 소리인지 어디서 딴 데서 와서 반사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트 스피커들은 좀 이렇게 높은 방이 있었을 때 좀 더 효과가 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7.1로 믹싱 잘 된 돌비 애트모스 음악을 들어도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힌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뮤지션 중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몬테레이 같은 경우 있거나 그러면은 그냥 여분의 4개 모니터 스피커가 있다 그러면은 서라운드 스피커 2개, 리어 스피커 2개만 해도 어느 정도의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수영 교수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센터 채널에 많은 음악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거의 보컬들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6개 스피커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킥이나 이런 쪽에서 서브우퍼가 하나 있으면 더 좋지만은 그거 없어도 어느 정도 시작은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9.1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이수영 교수가 말씀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7.1.4 만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꼭 스피커로 해야 되냐 이 부분이 되게 많은 엔지니어들이 많은 토론을 하는 부분인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그 미국의 유명한 애트모스 엔지니어들이 토론하는 4시간 넘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믹스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헤드폰 믹스를 위해서 내 스피커 믹스를 많이 건드리기 싫다. 왜냐하면 헤드폰 믹스는 바이노럴 믹스지 진정한 돌비 애트모스 믹스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어떤 엔지니어는 그렇지만 90%가 다 이어폰으로 듣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를 하냐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믹스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 엔지니어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새로 나온 콘텐츠도 그렇지만 예전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믹스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애플뮤직 이런데 엄청 많이 올라오죠. 옛날에 유명한 곡들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걸 다 믹싱해야 되는데 녹음실에 그런 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없으니까 엔지니어는 여러 명이니까 집에서 헤드폰으로 어느 정도 믹스를 한 다음에 녹음실에 와서 방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애트모스를 집에서 세팅하는 돈이 많이 드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헤드폰으로 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아까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 현재 요 애플 에어팟 프로라든가 아니면 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 그 로직에서 바이너럴로 렌더링을 딱 키는 순간에 기본 바이너럴 렌더러와 애플 렌더러 사이를 스위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통 렌더러는 그냥 타이달 같은 데서 나오는 사운드고 애플 렌더러는 애플 뮤직에서 나오는 사운드인데 그게 굉장히 공간감이 달라요. 달라서 그것도 우리는 맞춰줘야 돼요. 타이달이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 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 애플로만 듣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애플 렌더러로 했을 때 로직에서 심지어 헤드폰으로 믹싱을 하면 제가 헤드 트래킹을 통해서 머리를 돌릴 때 소리들이 안 따라오게 하는 기능마저도 있어서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 싸져서 58만원짜리 헤드폰을 살 때 크게 죄책감을 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 부분도 얘기했었죠, 그죠? 저도 이거 들어봤는데 확실히 조금 달라지긴 해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봐도. 자, 그러면은 이제 돌비 애트모스 뮤직의 특징이 저의 경우에는 돌비 애트모스 음악이 어쿠스틱 음악에 되게 최적화된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동시에 전자음악에 굉장히 재밌게 믹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자음악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악 수단도 그렇겠지만, 극장에서 있는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 음악을 틀면 느끼시겠지만, 제가 저 뒤에 있는 리어 스피커에다가 킥을 넣으면 시간 차이가 꽤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정도 공간에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뭐 3m 50짜리 공간, 이런 데서는 그 차이를 여러분들 거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많은 팝 음악에는 뒤에, 뒤쪽 스피커에 막 킥이 나오고, 클랩이 나오고, 그런 믹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리얼리즘과는 또 별개의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저도 예전부터 뭐 5.1 같은 걸 7.1도 집에 해놨지만 대부분 앞에 있는 스피커만큼 좋은 스피커를 뒤에 쓰지 않죠. 그죠? 그래서 좀 저렴한 작은 스피커들을 뒤에 쓰고 이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소리들은 이펙트일 수밖에 없어요. 약간 이펙트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돌비 애트모스에서의 권장사항은 어쨌든 모든 스피커들이, 그러니까 서브우퍼 빼고는 모든 스피커들이 거의 비슷한 스피커여야 된다, 같은 스피커에 이렇게 제일 좋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지금 애트모스 믹싱 엔지니어들이랑 얘기해보면 그렇게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수용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보컬이나 킥 같은 거를 센터 스피커에도 주지 않거든요. 스네어 이런 거를 아무래도 좀 힘이 더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그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를 같은 시리즈 스피커인데 한 단계 큰 거를 많이 써요. 예, 저도 집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게 8인치 우퍼 스피커다 그러면 사이드에 있는 게 6인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같은 시리즈로 소리를 이렇게 돌리면 그 음질이 거의 안 변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뒤에가 이펙트였다면 지금에는 그 스피커들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 안에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가상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음악을 들려봐 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서 얼마나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객석의 자리에서 콘서트를 듣는 느낌의 믹스하고, 약간 그 지휘자 있는 데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믹스라든가, 그게 같은 존 윌리엄스 콘서트와 베를린 필하모닉이랑 한 콘서트랑 비엔나 필하모닉 연주한 게 소리가 되게 많이 달라요. 하나는 요거는 또 녹음 엔지니어들도 다르기도 하고 홀의 느낌도 다르지만 전에 다른 기분으로 녹음을 했어요. 먼저 요 옛날에서 녹음한 걸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는 청취자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공간의 한 중간 정도에서 들은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곡을 베를린 필에서 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베를린 필하모닉 그 앱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있나? 여기다 지금 안 해놨는데, 베를린 필하모닉 앱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은 지난 4년 동안 베를린 필이 그 한 큰 공연들은 다 애트모스로 믹싱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대 한가운데 서서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휘자도 아니라 조금 더 지휘자보다 앞에 가서 듣는, 나서는 사람이 듣는 것 같은 그런 되게 특이한 믹스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같은 곡인데. 물론 연주도 좀 다르긴 해요. 이 곡이 사실은 특히 관악기들이랑 베이스 쪽이 연주하기 굉장히 어려운 곡이거든요. 네, 이거 비엔나에서 이거 녹음할 때, 그 콘서트 할 때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안 하려고 했었대요. 왜냐면 비엔나 필하모닉이 원래 유명한 게 월츠라든가 클래식 이런 쪽으로 되게 유명한 오케스트라예요. 그래서 이런 덩덩뜨그뜨그뜨그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 연주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 이 곡 너무 연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었대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멋진 곡인데, 여러분들 뭐가 마음에 드세요? 뭐가 더 좋게 느껴져요 이 공간에서? 베를린 게 좀 더 좋아요. 왜요? 꼬리 쪽이 더
잘 들리고. 아, 좀 더 직접적으로 들리는 네, 부분. 네, 비엔나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퍼져 있다는 느낌이죠. 비엔나가 더 좋으신 분도 있어요? 비엔나가 더 어떤 면이 더 좋으셨어요? 실제 공연장에서 참치할 때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야 베를린이 이렇게 쫄깃쫄깃해 약간 제가 팝 믹스하듯이 믹스한 것 같은 기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타악기들이 막 완전 그 쫄깃쫄깃하게 튀어나오고 그런 기분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어디서 도대체 들은 거지? 지휘자 앞에서 막 이러면서 들은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저 사람 쫓아내야 되는 사람 아닌가 약간 이런 것 같은 기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중간쯤에서 녹음한 사운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엔나는 저는 조금 너무 멀리서 녹음한 것 같은 기분? 제 경험상 한 8열 정도의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클래식 콘서트도. 이거는 너무 지금 17열인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녹음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마이킹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믹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되게 뒤쪽에다가 룸마이크 같은 거를 녹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아날로그 시절에는 그걸 그대로 써야 되는데 요즘은 뭘 많이 하죠? 앰비언스 마이크를 땡기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도 또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게 지금 순서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곡을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곡 같은 경우 케니 게레트 곡인데 재즈죠. 이 곡은 어떻게 믹스를 했냐면 뒤에도 막 악기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 공간이 부스다, 레코딩 부스다 그러면 거기서 밴드가 연주하고 사람이 그냥 그 중간에 서서 듣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죠? 무슨 뭐 스나키 퍼피 같은 밴드가 라이브 할 때, 스튜디오 라이브 할 때 거기 가서 헤드폰 쓰고 듣는 뭐 그런 콘서트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박기용도 그런 거 한 적 있고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약간 그런 기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좀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있나요? 중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지금 레벨이 약간 좀 완벽하진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뒤에 가서 들어봤더니 리어 스피커에서는 지금 누군가가 가수가 아닌 사람이 멜로디를 따라 부르고 있어요. 음정 별로 안 정확해요. 그런데 그런 또 듣는 재미가 있죠. 연주자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입으로 따라 부르기. 그런 재미가 있고 저는 이렇게 재미로 빅밴드 곡 같은 경우를 그런 식으로 믹싱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발표된 건 아니지만 너무 재밌어요. 정말 녹음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이게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죠? 자, 그럼 또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프로툴 믹스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제 컴퓨터가 오늘 뭔가 조금 이상해서 아까 다 세팅 됐었는데 막 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발 좀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프로툴과 애트모스 믹싱할 때 필요한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툴로 믹싱할 때는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를 통해서 렌더링이 돼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bed 개념과 object 개념을 아까 다루셨죠. 그죠? 네. 그래서 bed로만 한다고 하면 7.1로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냥 서라운드 세팅해서 예전에 프로툴이나 로직으로 하던 것처럼 할 수가 있는데 돌비 렌더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오브젝트 핸들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오브젝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로직이나 뉴엔도 같은 거는 달리 따로 이걸 써야 되고 이게 가격이 한 30만원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교육 할인으로 1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네. 가르치면은 그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네. 이 나이에도 교육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교수하는 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네. 그러면은 한번
여기를 넘어가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소스, 인풋과 마스터가 있는데요. 인풋은 저희가 프로툴로 연주하는 여기를 넘어올 때 써야 되는 모드고,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DM 파일을 불러들여서 음악을 들어볼 때 쓰는 그런 모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싱크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프로툴과 싱크가 됩니다. 근데 이게 특히 중요한 거는 나중에 돌비 애트모스 렌더를 통해서 마스터 파일을 뜰 때 싱크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1번부터 10번 여기가 배들이고요. 그 뒤에 파란 불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지금 사용 중인 옵젝트들이고, 여기 128번까지 옵젝트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External Sync Source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LTC over Audio라고 되어 있습니다. LT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임코드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정보를 소리로 녹음되는 형태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이렇게 싱크할 때 옛날 테이프에다가 한 트랙에다 녹음하면 소리 나는 그게 이제 LTC입니다. 그거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헤드폰 올리 모드는 꺼주고, 헤드폰 모드는 다 꺼주고, 헤드폰 모드는 이제 바이너럴로 들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오디오 드라이버, 코어 오디오, 그 다음에 인풋은 돌비 오디오 브릿지. 왜냐하면 지금 프로툴에서 오디오 디바이스는 돌비 오디오 브릿지를 잡아놓은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거죠. 그래서 통해서 여기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단테 버추얼 사운드 카드로 지금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스피커 쪽으로 연결이 되고, 액셉트 누르고, 자, 그럼 아까보다 지금 이게 채널들이 다 나타나고, 자, 그러면은, 아이고, 프로툴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세팅들을 한번 보자면, 요 부분들은 안 하셨죠, 아까. 이런 세팅들, 구체적인 세팅들 안 하셨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 처음부터 보내드리면은 좀 오래 걸리니까, 여기 아웃풋 설정에 IO 설정,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로직 같은 경우는 돌비 애트모스 모드를 아예 켜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IO에서 그런 버스트를 만들고 옵젝트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여기서 약간 에러들이 많이 좀 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배드 1번부터 10번이 이렇게 10번까지 아웃풋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옵젝트들이 이렇게 11번, 12번 쭉 올라가고 128번까지 보시면 127, 128 아웃풋으로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LTC라는 129번으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활용을 해서 싱크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버스를 보시면은 이 옵젝트들이 여기에 렌더러로 맵핑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요게 여기에 아무것도 안 떠 있으면은 뭔가 에러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하셔야 되고, 그건 이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사용 설명서는 유튜브에도 많이 있는데, 그 이전에 또 중요한 거는 여기 페리퍼럴스에 들어가서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에 들어가서 에네이블을 시키셔야 돼요. 커넥션을. 그래서 렌더러 호스트를 저의 맥북에어 로컬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 에러가 나는 게 이게 반짝반짝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옵젝트들 형성이 잘 안 되고 막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해결했던 게 이걸 아예 IP 주소가 있거든요. 넓이 렌더러에 들어가면 그거를 그대로 했더니 또 됐는데, 아까는 또 그걸로 안 돼서 다시 이걸로 했더니 또 돼요. 이게 제 컴퓨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직도 M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조금씩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것들이 뭐가 정확한 이유인지 저도 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베타 테스터 입장입니다. 네. 이게 형성이 됐으면은 이렇게 옵젝트 분들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한 손으로 마이크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좀 힘들지만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여기 Create New
산출을 한 다음에 템플레이트에서 돌비 애트모스 스테레오 그거를 설정을 하면 기본 설정들이 돼요. 기본 설정들이 되는데 만약에 LTC 쪽이 안 되는 거를 한 번만 다시 지우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좀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이 시연을 위해서 만든 데모송의 트랙들을 그냥 여기다 갖다 이렇게 놨더니 자동으로 옵젝트들로 쫙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리들을 배드에다 갖다 놓냐 아니면 옵젝트에 갖다 놓는지는 약간 엔지니어마다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쪽 업계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믹싱 엔지니어는 앤드루 셰프스라는 사람인데 마이클 잭슨 엔지니어가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는 킥 같은 거 빼고는 다 옵젝트로 한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옵젝트를 썼을 때는 그 스피커의 개수랑 상관없이 위치들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죠. 배드라고 하는 거의 장점이 편하지만은 배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스테레오도 다 배드 방식이잖아요. 스테레오에서 킥이 가운데 있길 원하면 어떻게 해요? 양쪽 스피커에다 같은 볼륨으로 넣으니까 왼쪽 트랙에도 킥이 들어가고 오른쪽 트랙에도 킥이 들어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스테레오로 음악을 만들면 아무리 악기가 많아도 투 트랙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옵젝트로 하게 되면 트랙을 다 따로따로 그 파일 안에다가 녹음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옵젝트를 뭐 20개를 썼다. 그러면 배드 개수 플러스 옵젝트 트랙만큼 다 그 ADM 파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큰 파일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움직임을 메타데이터로 저장을 해서 그랜드라마 그런 걸 다루는 것이고 7.1.2로 믹싱을 했, 7.1.4로 믹싱을 했을지라도 누구네 집에 갔는데 9.1.6이다. 그러면은 위쪽의 움직임이 더 정교하게 움직이 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움직임 같은 거 하는 것들은 옵젝트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많이들 보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세팅에서는 킥 같은 거를 왜 배드에다 해야 되냐면은 양쪽에다 그 LFE 저음 쪽으로 보내는 페이더가 있긴 하는데 옵젝트에선 그거 올려도 소리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LFE로 가는 저음 쪽을 좀 받쳐주려고 하면 배드를 써야 된다. 그래서 킥을 배드로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약간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LFE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뜻이 Low Frequency Effect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쪽 믹싱에서는 그냥 베이스 기타 같은 거 거기다 잘 안 넣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원래 돌비의 아이디어가 그런 거였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원래 돌비 애트모스 음악 믹싱에서도 LFE에다가 킥이나 베이스 기타 같은 거 넣지 말라라고 처음에 한 5년 전에 돌비 애트모스 엔지니어들이 주장을 했었대요. 그런데 막상 믹싱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이 있게 나오는 소리를 원하니까 LFE 쪽에다가 킥이나 베이스를 조금씩 주는 엔지니어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시면 거의 많이 들어가 있어요. 팝음악 같은 데는. 그래서 그 LFE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다시 약간 서브파 같은 개념으로 변환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있는 킥 트랙을 새로 만든 그냥 오디오 트랙, 오늘 그냥 스테레오 트랙이고 아웃풋을 배드 7.1.2 배드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킥을 들어보면 7.1.1 배드라고 하고 여기 페이더 그림이 있고요. 배드에선 요걸 누르면 페이더가 요 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LFE 올려주면 저음 쪽으로 소리가 보내죠.
일반적으로는 돌비 애트모스 믹싱 시대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레프트라이트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극적인 효과가 나진 않고, 여기는 지금 굉장히 큰 무퍼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더 극적인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패닝은 여기 보시면은 가장 앞에 좌우로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보내면 뒤쪽 스피커들이 힘들어합니다. 네, 빨리 앞으로 다시 보내겠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 왼쪽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금 사이드에 있는 스피커들이 하나로 묶여서 글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LFE를 한번 꺼볼까요? 사이드에서 잘 나오나요, 지금?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스피커를 클릭을 하면은 그 스피커로 딱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소스 자체가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EQ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냥 스테레오 EQ로 잡히겠죠. 한 손으로 프로토를 하는 거는 스타크래프트를 한 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A를 클릭을 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굉장히 바보된 기분. 네, 방금 웃으신 분들은 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스네어 드럼 한번 들어볼게요. 밴드가 아니라 오브젝트니까 여기 오브젝트 쪽에 페이더를 클릭하면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뒤로 보낼 수도 있고 옆으로 보낼 수도 있고, 옆에 소리가 작구나. 왜 이렇게 작지? 아이오스에서 언믹스라는 거. 이쪽 스피커들이 좀 작네요. 네. 스네어는 보통 그냥 앞에다 놔두는 게 좋은 것 같고, 하이햇을 한번 들어보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는 기울겠죠. 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만 해봐도 이미 렌더러에서는 제가 거의 오브젝트를 썼기 때문에 보일 거예요. 이 화면에서 불빛으로 보이는 애들은 다 오브젝트들입니다. 오브젝트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싼 렌더를 샀기 때문에 불빛 들어오는 걸 보고 싶어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뭔가 돌비 애트모스 믹스를 했는데 불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으면 뭔가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네. 네, 근데 한 반쯤은 진심입니다.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베이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를 이 키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꼭 저음을 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모노로
보내는 방법도 있겠죠. 요즘 믹싱할 때 그런 거 많이 쓰시죠? 왜 저음 쪽만 모노로 만드는 거, 모노메카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요즘 저음이 너무 퍼지면은 힘이 없다고 해서. 자, 이번에 피아노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는 아예 이런 이펙트가 있는 피아노 소리예요. 제가 요즘 올라포 아날즈라는 사람한테 꽂혀 있어서 그 사람 이런 거 잘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스테레오 때 확실히 사이드가 작네요. 지금 장난삼아 한번 피아노를 뒤에로 완전히 보내고 한번만 들어보면 어떻게 들릴까요? 목소리는 잠깐 끄고. 제 자리에선 이미 하이햇트랑 피아노 완전히 틀어진 것처럼 들려요. 지금 중간에 앉으신 분들은 좀 재밌을 거예요, 그죠? 공간이 공간에서 확 늘어져서 퍼져서 나오는 그런 사운드. 이렇게까지 하면은 아무래도 근데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빼볼게요. 그리고 지금 사실 하이트 스피커가 없어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들 만약 마이너럴로 믹싱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이트를 좀 바꿔보시면 음색이 또 바뀌어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실제로 스테레오 믹스랑 돌비 애트모스의 믹스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스테레오에서는 제 앞에 있는 두 스피커 간에 있는 공간에 있는 공기 분자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마스킹 피해야 되고 이런 식의 믹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돌비 애트모스에서는 그 공간에다가 소리들을 막 배치하고 그러면 조금 덜 싸워요, 확실히. 아무래도 덜 싸우죠. 공기 분자들 다른 걸 활용을 하게 되니까 같은 믹스에서 소리 하나를 왼쪽으로 하고 하나를 오른쪽으로 했을 때 덜 싸우는 것처럼 확실히 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스피커에서는 그런데 헤드폰에서도 어쨌든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효과가 있어요. 위치를 조금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마무리할 때 그 부분을 꼭 헤드폰으로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버스가 있나 한번 볼게요. 버스에 들어가서 지금 일반 세팅이 아니라서 일반 버스가 지금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펙트용 버스 만들면 되죠. 뉴패스, 스테레오, 버스들 뭐 한 8개를 만들까요? 이런 부분들이 로직 쓰던 사람들이 하면은 조금 복잡하게 느낄 거예요. 버스 같은 거 다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저같이 옛날부터 로직 쓴 사람은 옛날에는 뭐를 하려고 하면 오디오 오브젝트 다 만들어냈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서, 엔바이로먼트에서. 저한테는 그렇게 대단히 새롭진 않지만 실수하기가 참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버스로, 샌드를, 버스를 해서 9번, 10번으로 한번 보내보고 요만큼만 보내보고 지금은 그냥 옥스 인풋을 딜레이 옥스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인풋을 9번 10번으로 잡고 나가는 소리를 요걸로 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새로운 오브젝트를 쓸 거예요. 그러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게 지금 이 제 프로툴의 색깔에 따라서 여기 주황색인 거지 항상 주황색인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런 것들이 아직 안 쓴 거예요. 흰색.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데 버스를 쓸 거냐, 요거를 쓸 거냐, 아니면은 오브젝트 쓸 거냐, 이렇게 스위칭 가능해요. 두 가지 세팅 해놓고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 옵젝트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딜레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링크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뒤를 빼면 피아노 하고 여기다가 이제 딜레이 같은 걸 넣는 거죠.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운드 토이스의 크리스탈라이저 같은 거. 세이브 하나 하지. 이러다가 갑자기 다운되면 바보 되니까. 네. 이 이거는 그랜듈라 크리스탈라이저라는 건 그랜듈라 에코 신디사이저라고. 그랜듈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디오를 한 방향으로만 재생하는 거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재생을 조금씩 하기도 하고 반대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들리는 게 피아노 소리가 거꾸로 나오고 이런 건 하죠. 그래서 그랜듈라 굉장히 멋있는 이펙트입니다. 잘해도 공간감이 확 생겨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음악이다 보니까, 소리다 보니까. 경우에는 뭐 너무 막 방법이 많죠. 사람 엔지니어마다 다 다르게 하고. 요즘에 이제 케이팝이나 뭐 이런 거를 애트모스로 믹싱할 때는 많은 경우에 이미 이펙트가 다 들어가 있는 스템들을 가지고 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거기다가 약간 추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럼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고,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만든 음악이니까 다 완전히 드라이한 채로 버스를 뜬 거라서 지금 이펙트가 없는 상황인데요. 뭐 딜레이를 걸고 리버브를 걸어서 그 리버브를 뭐 사이드로 한다든가 뒤로 준다든가 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은 한번 뭘 해볼 거냐면은 그냥 아예 7.1.4 리버브를 한번 걸어볼까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아이오에서 버스를 하나 만들 때 아예 7.1, 이거는 이제 배드니까, 배드는 7.2까지만 있으면 이렇게 하고, 크리에이트를 하나를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샌드를 버스 여기 7.2 버스가 하나 생겼죠. 여기다 이렇게 보내주고, 7.2 옥스 인풋을 만들어서 7.1.2 레벨이라고 하고, 인풋을 버스 7.1.2로 잡고, 여기다가 이제 제대로 된 7.1.2 리버브를 지원하는 애를 써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이 밖에 없네요. 시네마틱 룸스 프로페셔널. 자, 이런 플러그인들을 이제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런 믹스를 할 때. 자, 이런 리버브는 7.1.2니까 몇 개죠? 10채널을 동시에 리버브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CPU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 컴퓨터가 갑자기 서거나 그러면은 어쩌면은 얘가 아직 M1 실리콘 호환성이 완벽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재 맥북들, M1 맥북들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갈 때는요, 웬만한 플러그인도 거의 다 돼요, 지금은. 몬테레이에서도 웬만한 거 다 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호환 모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제타2로. 그 부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M1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인텔 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텔을 흉내를 내면서 그냥 플러그인을 막 써요. 굉장한 기술이죠. 옛날에 G5 CPU에서 인텔로 넘어올 때는 로제타 1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는 너무 아무것도 되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되는 편이지만 만약에 얘가 멈추면은 그것 때문일 거예요. 굉장히 많은 CPU를 씁니다. 스텝 유지를 한번 볼까요? Where do we go from here? Where do we go from here? Where do we go? Where do we go? Where do we go from here? Where do we go from here? Where do we go? Where do we go? I ain't tripping up. 트릭을 많이 쓰죠. 그리고 전에다가 딜레이를 줘서 소리랑 확 붙어서 나오지 않게 해서 소리는 앞에서 나오는데 리버브는 되게 많게 들리는 이거를 이런 딜레이를 안 해주면 소리가 확 뒤로 가는 기분이 들어서 이런 보컬은 사실 약간 트랜스 계열의 보컬이거든요. 이거 그냥 제가 막 코로나 앓으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노래를 하는 사람 부를 수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그런 자료음악 그래서 사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뭔가 리버브는 많은데 너무, 너무 과하게 안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Where do we go from here? Where do we go from here? Where do we go? Where do we go? I ain't tripping on yesterday. I'm getting all my mistakes. And now I'm all yeah.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뭘 또 해볼까요? 여기 보코다가 어느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 목소리에서 멜로디를 좀 다르게 준 보코더인데 얘는 목소리랑은 조금 위치를 다르게 해주는 게 좋겠죠. 크게 안 나오게 하려고 하면 프리샌드로 아예 해서 좀 줄이고 아 이게 버스샌드지 참 버스샌드 어디 갔니? 버스샌드 버스샌드는 프리로 할 필요 없고 보컬 애드립 소리를 아 프리 맞네요. 자, 하여튼 요걸 좀 줄이고 요 소리는 좀 줄이고 프리로 해서 샌드는 좀 많이 주고
아까 이수용 교수 강의 중에서 이런 시스템의 단점 중에 하나는 스피커 밖으로 못 내보낸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엔지니어의 역량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방법은 오리지널 소스를 거의 안 들리게 하고 리버브를 많이 주는 방법이겠죠. 그렇게 하면 소리가 더 뒤에서 나는 만약에 왜 콘서트홀인데 대기실에서 음악이 들려오면은 원음은 안 들리고 리버브만 들리잖아요. 그런 것 같은 식의 트릭을 쓰는 거죠. 뒤로 보내게 되는 어디까지나 지금 여기서의 하는 믹스가 엄청난 믹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번에는 모크솔로 한번 들을게요. 소리를 한번 오토메이션을 해볼까요? 가서 이거를 너무 많이 스테레오로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은 간격을 유지한 채 이걸 하면은 이렇게 서로 역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끄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즈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사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들이 조금 더 큰 크기, 조금 더 넓은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소리를 키우는 거랑 어떤 큰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거예요. 저도 이런 것들이요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거는 문서에 잘 없어요. 뭐든지 우리 베타 테스터들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보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 믹스가 되게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대로만 믹싱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귀를 믿어야 돼요. 특히 헤드폰 믹스 같은 거 할 때 귀를 믿고 믹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오토메이션을 살짝 해볼까요? 내추려놓고
없죠, 그죠? 되게 본전은 중요합니다. 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믹스를 하는 것이고, 엔지니어마다 다 되게 방법이 달라요. 이, 예를 들어서 드럼들을 또 7.1.2, 그 1.2 버스로 묶어서 또 컴프를 건다든가, 물론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UAD 플러그인들을 꽤 쓰는 편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몇 코어더라? 20개 정도의 코어를 쓰고 있는데, UAD 플러그인들 굉장히 자원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여기서 멀티 모노 같은 거로 딱 하나 걸잖아요. 12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옥타코어 한 4개 정도 사셔야죠, 이제 원활하게 작업하는지. 근데 물론 다 그런 식으로 걸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약간처럼 스테레오로 걸 수도, 그런 걸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좀 멀티로 걸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CPU 엄청나게 먹는 DSP로, 그런 건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처음에는 이 돌비 렌더라에서 마지막에 녹음을 하는 해서 마스터를 뜬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많이 그렇게 잘 안 하고 여기서 번스 믹스를 해서 여기서 파일 타입을 돌비 애트모스로 해갖고 여기서 번스를 뜨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싱크 설정 같은 거는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ADM 파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ADM 파일 안에는 그 각 트랙들이 다 들어있고, 메타데이터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사실은 남들이 믹스를 한 거를 뜯어보기가 되게 쉬워요. 하다못해 사운드 플라워라든가 블랙홀 같은 소프트웨어 쓰면 애플 뮤직에서 아웃풋 그걸로 설정을 하면 로직 같은 데서 그 12채널을 그냥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믹스를 했는지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 매드 형식으로 밖에 안 나오지만, 어쨌든 아까 이수용 교수도 그런 식으로 다 이제 해서 재생을 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네, 일단은 프로토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죠? 답이 없다는 거 하나도 안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4시간만 더 하도록 할게요. 조금 쉬실래요? 프로토론 로직 좀 더 보여드리기 전에? 네. 그러면은 한 10분 쉬고 57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파트인 로직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하기 전에 혹시 제가 아직 안 한 얘기들이 있었나,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로직 시연하기 전에 먼저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더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제작 과정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많은 음악들을 애트모스 믹싱 하는 거는 스테레오 믹스를 한 다음에 스템들을 뽑아서 하는 거이다 보니, 약간 엔지니어가 조금 더 표현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작사들이 오히려 너무 원 것과 다르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그냥 좋은 음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간, 하나의 공간 안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팔레트가 되니까, 캔버스가 되는 거이다 보니까, 어떤 소리들의 배치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콜드플레이의 콜로라투라라는 곡 같은 경우에는, 누가 들어도 이 곡은 만들 때부터 애트모스를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스타일의 곡이에요. 네, 여기서 살짝 들어보면, 이 자리에서 얼마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공간을 가지고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이게 듣다 보면은 초반에 막 소리들이 갑자기 거꾸로 가서 가운데서 확 모이는 것 같은 약간 빅뱅을 거꾸로 한 것 같은 소리도 나고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는 것 같이 방금 같은 그런 소리도 나고 아,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소리도 나고 가사도 들어보면 무슨 뭐 우주의 섭리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냥 좋은 사운드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런 것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제이콥 콜리어가 최근에 자기 작업실에 애트모스를 설치했다며 막 좋아하고 앞으로 이걸 활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것을 너무 기대한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이콥 콜리어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하면 정말 뭐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원래 이래야 된다라는 거는 진짜 신경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남들 안 하는 거, 확 가는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 애트모스용 가상악기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로직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여러 가상악기 트랙들을 이렇게 하나로 여기 보면은 트랙 스택이라는 거를 이렇게 묶으면은 소리 하나 하나를 들어보면은 이런 옥니스 패드는 지금 가운 앞에 가운데 있고 아라키스라는 소리는 왼쪽 뒤로 가 있고 그다음에 페어라이트라는 악기는 이렇게 위치를 했는데 동시에 플레이를 하면 아 잠깐만요 이게 지금 렌더라가 지금 이거를 그런 김에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모니터링 포맷이 애플 렌더러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애플 헤드폰 용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7.2.4로 해서 스피커 렌더러로, 스피커로 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소리. 소리를 다 한꺼번에 플레이를 하면. 재밌는 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돌비 믹스를 할 때 규정 중에 하나가 돌비 애트모스를 믹싱할 때는 이 오디오 드라이버 설정에서 IO 버퍼 사이즈를 512 이상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안 해도 돼요. 로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8로 평소 작업하듯이 해도 돼요. 되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안 할 이유는 또 뭐가 있냐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앞으로 가상악기들이 애트모스 사운드를 달고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떤 이런 영상음악 쪽에서 최적화된 것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고요. 프로툴을 믹싱할 때는 프로툴은 로직보다는 좀 다소 무겁게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라서 좀 좋아지긴 했지만 엔지니어들이 1024로 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트랙을 많이 쓸 거면 특히 512 이상으로 하는 게 프로툴에선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점점 더 애트모스 환경에 어울리는 악기들이, 가상악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작곡가들이 작업을 할 때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애트모스를 생각을 하면서 편곡을 하는 그런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로직에서의 세팅을
보면 지금 현재 그냥 스테레오 세팅이에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제가 만든 그 로직 프로젝트예요. 그냥 여기 미디도 막 있고 이런데 가상악기도 막 있고 굳이 오디오 파일로 다 뜨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도 이미 편곡할 때부터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 저는. 여기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거는 프리퍼런스에서 조금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IO 어사인먼트에서 여기 7.1.4로 하고 아웃풋 설정을 맞춰야 돼요. 아까 보니까 디폴트는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맞춰주셔야 되고 아웃풋 번호. 자, 그럼 이거를 로직에서는 IO 설정에서 애트모스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믹스에 가서 돌비 애트모스를 클릭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스페셜 오디오를 돌비 애트모스라고 하면 얘가 7.1.2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돌비 애트모스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웃풋이 전부 다 서라운드로 되어 있죠. 그리고 패널들이 다 서라운드 패널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큰 차이가 여기에 마스터에 가보면 돌비 애트모스라는 플러그인이 걸려있고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포맷이 애플 렌더러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스피커로 안 하고 이 헤드폰을 쓰고 얘를 드라이버로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애플 렌더러 헤드 트래킹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죠, 그죠? 뭐 목소리가 가운데 있는데 일반 헤드폰은 목소리를 돌리면 목소리 따라가, 목을 돌리면 목소리 따라가죠. 안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스피커 앞에서 듣는 것처럼.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이거예요. 렌더러 포 빌드인 스피커스라는 게 있어요. 맥북에 달려있는 스피커로 서라운드 애트모스를 표현하겠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거 보고 에이 왜 그래 그럼 장난하지 말자라고 하고 딱 켰는데 뭐지 이거는 위상으로 그냥 대충 장난치는 것 같은 기분이 아니라 꽤 이런 입체감이 나타나요. 애플 TV로 앱으로 영화 볼 때도 이거 키면 진짜 소리들이 막 뒤에서 막 나오고 진짜 신기해요. 옛날처럼 그냥 한쪽 위상 돌려서 이렇게 가운데 소리 없어진 그런 트릭이 아니고 나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 스피커를 맥북 스피커를 오디오 드라이버로 잡으면 요게 떠요. 요게 가능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지금은 7.1.4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피커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아노 아르페지오라고 플레이를 해보고 자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7.1 하고 7.1.2 펜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엘리베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올리면은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냥 밑에서 움직일 것이냐 스피리큘로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던 이런 그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센터 레벨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 가지고 센터 스피커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거 결정할 수 있고 LFE 레벨 여기서 결정할 수 있고 여기서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걸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 지금은 요런 거로 된 내용을 끄고 로직은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버스 4번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러면 로직은 바로 옆에 버스 4가 생성이 돼요. 자동으로 여기다가 아까 썼던 사운드 토이스 크리스탈라이저를 걸고
믹스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자 오른 패널을 뒤로 이렇게 돌려주면 뒤로 가죠. 지금 근데 배드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로직에서 이렇게 하면 배드로 모르세요. 그럼 이걸 오브젝트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패널 여기 서라운드로 썼는데 가서 밑에 3D 오브젝트 패널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복스 트랙에 가서 크리스탈라이저 트랙에 가서 3D 오브젝트 패널 설정하면 얘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변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뒤로 돌리면 저기 뒤로 가겠죠. 딜레이죠. 보이죠? 오브젝트로 했으니까 만약에 피아노도 오브젝트로 하면 피아노도 보일 거예요. 피아노 3D 오브젝트 패널 직접 악기를 그냥 이렇게 사이드 체인 소스를 걸 수가 있어요. 되게 편해요. 프로툴은 꼭 모노로 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악기 자체를 버스를 써도 되고 악기 인풋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키디 나올 때마다 패드가 없어졌다 다시 올라오고 이런 효과가 의외로 되게 예뻐요. 이런 스타일 음악에서는
올라오는 속도 릴리즈로 조정하면 되죠. 이런 과스가 있고, 만약에 여기다가 아까처럼 그런 7점 같은 서론드 리버브 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샌들 하고 여기 버스에서 여기 가서 서라운드로 설정을 해버리면 버스 자체가 서라운드 버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쨌든 된 건가? 아, 7.2도 해서 멀티모노를 걸어서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리버브가 좀 작아지는 그런 걸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거를 멀티밴드 컴프레서로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가서 여기 돌비 애트모스에서 가서 스페셜 오디오를 돌비 애트모스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트랙에 가서 여기서 그냥 서라운드를 놔두면 버스고 3D 오브젝트 패널로 하면 오브젝트로 가는 거예요. 오브젝트 번호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다 자동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 헤드폰 모니터링을 애플 헤드폰으로 이어폰으로 하기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 저의 경우에는 어쨌든 애플 뮤직이 굉장히 중요한 애트모스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안 들어보고 보내기 참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혹시 로직에 대해서 뭐 더 제가 했으면 하는 거 있어요? 방법이야 뭐 다 비슷하니까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그냥 터치나 레치 해놓고 돌리면 되는 거고 포트를 먼저 하다 보니까 로직은 되게 시시하죠. 되게 빨리 되죠. 그냥 별로 할 게 없어요. 특별히 마지막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하자면은 얘기 안 한 부분. 믹스를 아예 바깥 믹스를 아예 애트모스를 먼저 하는 경우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테레오 믹스는 마스킹이 많으니까 그거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서로 마스킹 없애는 거. 근데 애트모스에서는 서로 마스킹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믹스를 할 수가 있고 스테레오 믹스를 그 뒤에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애트모스 지원하는 가상악기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몇 주 동안 독일 여행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플러그인들, 그러니까 로직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전에 지원 안 된 플러그인들 좀 업데이트하고 보니까 전에는 7.1.2 지원 안 하던 애들이 지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멀티 모노로 됐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채널들 각자 다 하기를 하는데 얘가 7.1이라는 7.1.2라는 그 무슨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냥 다 개별 채널 따로따로. 그게 경우에 따라서 되게 비슷한 걸 수도 있지만 룸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오늘도 그 자동차 관련 사운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왔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엔지니어들이 고민하는 게 아까 왜 제가 저 헤드폰을 사는 58만원을 합리화한 것처럼 당연히 앞으로는 애틀러스를 갈 거야 하면서 몇 억짜리 시스템 막 구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이 자기 좋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좀 있었다고 보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애트모스는 그렇게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아요. 애플이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멜론이 애트모스를 시작했다는 걸 보면 되게 큰 일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현재 전 세계의 98%, 99%의 애트모스 듣는 사람들이 이어폰으로 듣고 있다면 저는 앞으로 그게 되게 더 많아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동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 가정집에서 애트모스 세팅해놓고 음악 듣기 쉽지 않아요. 옆집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옆집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요. 제가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제가 최근에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막 싸우다 갑자기 아 근데 어제 틀었던 그 음악은 좀 괜찮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음악은 좋던데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네. 그래서 저는 차에서 애트모스를 듣는 게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고급 차량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의 몇 개가 일고가 나왔어요. 저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들에 들어가지 않을까. 옵션으로 해도. 그러면 내 마음대로 크게 음악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애플 컴퓨터에서는 애트모스 껐다 키는 거 되게 쉽게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애트모스 딱 켰는데 헤드폰으로 넣을 때 큰 차이를 모르겠다. 스테레오로 스위칭하는 순간에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납작한 오징어 사운드가 되는구나 스테레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고 해서 스테레오가 없어지냐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스테레오도 그렇게 또 10초 듣다 보면 또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스테레오 믹스를 하다가 소리 하나만 애트모스로 돌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소리 하나만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온다든지. 앞으로 창의력에 여러분들한테 창의력은 달려있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 이수용 교수가 어느 순간에 애트모스 믹스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을 때 제가 나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거기서 그 조합에서 번 돈을 다 이제 장비에다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내가 앞으로 교육자로서도 모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이 크리에이티비티에 내가 모름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 이수용 교수가 말했던 돌비 애트모스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문제들은 분명 있어요. 그런 아이오소노 같은 그런 식의 입체감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런 건 잘 안 생기고 스윗스팟이나 그런 게 되게 애매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오히려 자동차는 작은 방에서는 괜찮다는 생각이고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혼자 막 듣는 분위기로 가는 상황에서 충분히 저는 시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떤 여러분들 다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한번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거를 한번 좀 그 문턱을 좀 낮춰드려보고자 했고 대부분의 여기 엔지니어들이 많으니까 일부러 프로툴로 좀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또 로직으로 또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도움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밌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